안녕하세요. 지금은 플레이스테이션 출시 예정 중인 인디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을 출시하려고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지금 게임 만들고 있어요. 뭘 만드냐? 맵이라는 거는 그 게임 환경 맵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을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조금 그렇죠. 뚝딱 이렇게 맵 하나 가지고 뚝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바로 유명한 그 백종원 물감이다. 내가 그 백종원 물감이라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바로 뚝딱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바로 뚝딱 위에 눈하고 이런 거다 나오죠. 아무튼 이맵 크기가 1km 너무 너무 크게 하면 컴퓨터가 또 딸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4가 그렇게 또 좋은 게 아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4가 콘솔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 기준으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게임이 최적화가 잘 됩니다. 레벨.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는 맵만 만들고 있고 나중에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따로 이제 또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또 게임 레벨 또 없어. 판교에 가면요, 여러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판교에 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돈에 집착을 해가지고, 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재미가 없어. 그게 그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니네들끼리 경쟁해서 너로 니네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서 그 게임을 부과시키는 거야. 레벨업을. 그러니까 그게 재밌냐고. 또 하나 해. 또 하나 맵. 게임이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게임들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쌓여. 진정한 게임이 아니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맵을 어떻게 만들어놨냐. 이 맵 만드는 과정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야라는 게 있어. 이 가야라는 프로그램은요, 공짜입니다. 이 가야, 공짜. 공짜라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벌써 이렇게 맵 하나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맵을 여러분이 개조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랜드 캐니언 여기를 누르면 스케일 이렇게 지금 모양이 변형되게 되죠.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돼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맵을 지금 지형도 변형이 됐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맵 만드는 건이 맵을 언리얼 엔진에서 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그건 바보 짓이야.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야. 요즘 맵을 누가 손으로 만들어요? 이거 인공지능으로 만들지. 응?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예. 여기에 수백 가지 이쪽에 보시면 수백 가지 기능이 있어.
F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이. 이 프로그램이 좋은 거는 공짜다. 공짜라서 좋다. 언리얼 엔진도 공짜다. 얼마나 좋아. 나는 언리얼 엔진이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언리얼 엔진이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었어. 아, 이거는 분명히 초보자가 쓰기에는 뭔가 좀 그래. 예를 들어서 윈도 같은 경우는 누구나 써도 이해가 가잖아, 윈도는. 응? 누구나 어느 초보자가 해도 이건 이해가 되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게임 개발자가 지가 원하는, 지가 꼴리는 방식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 나는 그리고 이거 한국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그거 쓰지 마세요. 그 개.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왜냐면 이걸 블루프린트 그걸 한글로 검색하면 나중에 모르면 나중에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영문으로 검색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알아. 그래서 내가 이 영어로 쓰는 거지. 그래서 한글 버전이 필요가 없어. 완전히 이거 완전 이거 막 엄청난. 아무튼 게임 개발 계속 해야죠. 아, 이거 세이브했나? 세이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한 맵을 한 지금 한 100개 정도 만들려고 그래요. 100개, 6, 7, 7. 제가 이거 언리얼 엔진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되면. 백종원 물감. 백종원 물감이야. 좋아요. 이 물감이 만능 물감이야.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거 한 번에 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초록색하고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뚝딱 나오잖아. 자연스럽게 이 산맥이 여기에 이런 게 여러분이 이게 일반에서는 안 돼요. 이것을 수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진짜 어려워요. 이 물감이라는 게, 이 머티리얼이라는 이 물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백종원 물감이라는 게.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사야 돼. 아니면 인터넷에서 있어. 무료로 있어. 근데 그걸 또 연락이 찾아야 돼. 아니면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